온라인 언어 교환 1차 수업이 끝나고, 다음 수업을 위한 교환 작성을 위해서 교환 작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여기 지난 수업 내용을 가지고 다음 수업 준비를 하면 됩니다. 어떠한 주제로 해야 될지라든지 자동차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달에 대해서 한다 주제를 어떤 고민의 영역이 없이 주제를 내 대해서 있다면 지금 전체 내용을 어떤 교환으로 할지에 대해서 정신 그러면은 지난 회차는 필요가 없으니까 남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숙제를 하고 여기 있는 콘텐츠를 기준으로 해서 발에 대한 10개의 단어와 5개의 문장을 얻고, 그리고 나서 다시 달에 관한 대화, 아마도 한 15분이면 강의 3개는 금방 하거든요. 하나당 5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파닉스. 파닉스도 그날 공부한 내용에서 찾아내면 됩니다. 조금 찾아서 이제 발음이 어려운 단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하면 돼요. 문법 역시도 마찬가지로 문법 역시도 문장 내에서 어떤 내용의 문법이 필요한지 비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업이 된 내용을 언어 를 같이 공부하는 사람한테 전달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이제 이 내용을 구글 도큐멘트에서 PDF로 저장을 해서, 이러면은 끝입니다. 나중에 PDF를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보내면 되니까.
팀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떤 주제로 정해서 할지. 프로모션에 관한 주제로 해보면 좋겠네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프로모션이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주제를 프로모션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음, 니에 발음으로, 베트남어는 니에 발음. 베트남어 발음, 니에. 그다음에 한국어 발음은 승. 아, 이 개자가 쉽지가 않으니까 개자로 한번 해볼게요. 한국어 실러블, 음절은 예로 발음. 그다음에 이제 문법만 바꾸면 됩니다. 문법은 번역된 문장에서 예를 들어서 에서라는 표현, 에서라는 이 표현을 한번 한국어에서 문법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한국어는 조사가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잘 붙어서 나올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베트남어는 문장이 여기 있는데 모노일라오 종이 안에서 에서의 의미가 있으니까 종을 같이 써봐도 될것 같네요.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벌써 수업 내용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날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ChatGPT도 새로 그리고 여기에서 한꺼번에 하면 조금 얘가 헷갈려 하니까 구분해서 하는 게더 유리합니다. 어차피 뭐 시간이 뭐 1, 2초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번역이, 단어는 번역이 없는데, 이거는 나중에, 몰라도 됩니다. 물어보거나 하면 되니까. 이게 그때그때 좀, 이, 반응이 달라요. ChatGPT가 조금 자기 입맛대로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닉스 발음 연습 마지막으로 문법 하면 습할 내용이 대략 한 5분 정도 만에 교환이 작성이 끝났습니다. 예선은 잘 잡아주네요. 이 정도 마찬가지고 요거를 다시 올라가서 Who am I? 승진 시험지아 감독 시험지아 카피
글씨를 적당히 띄워서. PDF 파일로 굳이 편집까지는 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편집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됐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네. 마찬가지. 여기서도 지금 기능 기술에 관한 베트남어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얘가. 론. 배를 한번. 루. 베트남어 자판 기능이 없으니까 카피를 해서 쓰는 게 없으면요. 이게 문법 하나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문법은 문무의 대안을 하면 되겠네요. 대안, 문화에 대하여, 대하여. 대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는 네. 문법 내용은 왜 엄마에 대해서 관해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대하여 하고 알려주고 한번 잘 나오는 영어 없이 그냥 베트남어로 입력하니까 이것도 영어 없이 바로 해주는 장점이 있네. 아니, 루는
잊어먹었네. 콘텐츠가 나쁘진 않네. 이렇게 하면, 네, 교환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얘를 또, 복사해서 PDF로 저장을 하면 끝. 이렇게 대략 몇 분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확인해 봐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세 개의 교환을 아마도 한 15분 정도 걸렸었지 않을까. 15에서 20분 정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수업만 진행하면 됩니다.